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들의 흔한 착각 뭐 있을까요? 저요! 지가 평균 이상 되는 줄 아는 거. 운동하러 하고 거울 앞에서 근육 좀 붙었는데? 아 근데 나는 진짜 일주일 했거든? 진짜 근육 붙었어 지금. 진짜야. 난 중학교 때 이런 착각을 했어. 난 서울대 가겠지. 그 진짜 착각이다. 네. 그러면 이 보이스를 들어주세요. 네. 오케이. 자, 내 외모는 평균 이상이다. 시파. 하나 둘 셋. 아 대열 씨는 기동 씨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아 진짜 냉정하게. 냉정하게. 평균이야. 아 이제 나부터 얘기할게. 네. 넌 솔직히 좀 잘생긴 편이야. 아 진짜로. 내가 맨날 친구랑 장난쳤으면 못생겼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생긴 편이야. 너도 평균보다는 좀 위지. 아 근데 진짜로. 자 같이 평균 이하, 평균 이상, 평균. 하나 둘 셋 평균.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방송 잠깐 중단하고 좀 꺼봐. 저 피디를 잘라버리고 올게요. 인상 찡그리면 난 좀 쎄 보인다.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저는 제가 쎄서 쎄다기보다는 화나 보이는 이런 느낌?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상 찌푸리면 삐진 줄 알아요. 굉장히 좀 기분 나쁘다. 다음 자기가 마음 먹고 대시하면 다 넘어온다. 하나 둘 셋. 아 이게 경험에서 그러나. 아 한번 해보세요. 웬만한 사람들 다 그럴 줄 알았으나 세상에 너무 잔뜩 하고. 야 씨발 새끼야 내가 그럼 내가 먹었나. 자 말씀해보세요 기동씨.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오를 들었냐면 진짜 맘먹고 잘해주면 나에게 항상 호감으로 돌아왔어요. 한 번도 까여본 적이 없는 건가요? 까여본 적이 없진 않죠. 응. 있는데 팩트체크 해드릴까요? 대시를 하고 까이잖아요. 난 쟤를 안 좋아했다고 합리화해. 난 쟤를 좋아한 적이 없어. 그래서 무전 무패지. 멘탈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했는데 졌으면 오늘은 연습게임이었다. 아 근데 그거는 정확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자가 싫다고 하면 튕기는 줄 안다. 하나 둘 셋.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눈치가 빠르지 않아가지고 저건 튕기는 거야. 이미 쟤는 나한테 마음이 있어.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 무배려.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죠. 근데 여자들이 실제로 튕기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싫은데 튕겼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돼. 여자하고 눈 마주치고 웃으면 여자가 관심 있는 줄 안다. 하나 둘 셋. 아니 100%지. 아니 120%지. 실제로 관심이 있어요. 딴 남자를 보고 웃지 않고 날 보고 웃었거든. 그럼 은행원, 카페 알바생 저한테 미소 한번 띄워주면. 근데 내가 느낀 바로는 아무리 서비스 직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못해. 나한테 그래. 특별했어 항상. 맞아. 진짜 사람들한테 말 안 해주는 펀드 상품이래. 나한테만 말해준대. 그게 뭐냐고. 속뜻이. 아니 뻔하잖아. 가입했어요? 뻔하지 않아. 내 눈치가 빠른데 했지. 그게 뭐 있었어요? 없었어. 운동하거나 샤워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 자신이 은근 섹시하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아 벌써 싫어. 제가 의외로 머리가 젖으면 좀 섹시한 면이 있어요. 네? 죄송한데 저희가 맨날 보거든요. 자 오케이 기동 씨는요? 기동 씨도 오들었잖아요. 말을 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아 말하세요 말하세요. 창피해서 말. 아 말하세요 말. 이 모습을 브이로그로 촬영한다면 100만은 금액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빠 생각보다 겉보기랑 역시 다르네요.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군 제대 후 난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씨. 하나 둘 셋. 전 진짜 존나 달라졌어요. 저 인정해요. 전 진짜 개싹퉁 바가지였거든요. 지금 그냥 적당 싸가지로 바뀌었어요. 예의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고 그냥 다 없었어요. 알아?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제가 알아요. 저는 반대. 근데 그냥 좀 비슷해. 순종하고 손해보면서 살았으면은 손해 안 보면서 살려고 하는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이건 진짜 착각이 아니라 팩트다 하는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 저는 1번. 외모는 평균 이상이라고? 평균 이상. 기동 씨는요? 저 1번. 아 왜냐면 나 스스로 내가 객관적일 수 없다고 생각해. 옆에 있는 친구가 객관적이잖아. 아, 난 솔직히 여태까지 그 컨셉이 있었는데 솔직히 난 너가 부러울 때도 있어. 나 술 먹으면 가끔 얘기해. 너 진짜 괜찮다. 내가 거짓말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 주변에 여성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거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튕기는지 알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범죄에 내가 찌르면 누구든 넘어오겠다. 꼴값. 범죄와 꼴값. 이거는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